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그리고 전기에 필요한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 자격증에 나오지 않는 수학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36단원 극한 파트가 우리가 사실 수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배기 수학은 전기 자격증 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는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안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극한 단원이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한 수학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수학의 정석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수학을 학문처럼 하는 사람 존경해요. 하지만 전기 기사를 따려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책 보면서 차근차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아시겠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거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극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극한은 LIM 이런 식으로 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LIM.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저는 이게 많이 편해서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리미트, 끝까지 보내버린다. 극한은 영어로 LIMIT, 이거는 극한이라고 있습니다. 리밋 이렇게 읽고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n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면은 n을 3으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n을 3으로 보내라. 이거 다 뭘까요? 저희는 극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극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딱 보면 n을 3으로 만드는 거, n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는데 n을 3으로 만들래요. 그러면 n을 3 넣으면 6이죠. 끝이에요. 어떤 개념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정해진 값이라고 하면은 n을 3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n을 3으로 보냈을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무엇이? 함수가. 함수가 어딨죠? n 플러스 3. n 플러스 3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6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해진 값의 함수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 정해진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리미트 배웠잖아요. 다 풀 수 있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가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n을 2로 보내래요. n 플러스 2에서 n을 2로 보내라. 4죠. 여기 n이 있잖아요. n에 3 넣어서 제곱해 버리는 거예요. 3의 제곱 9. 끝.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값으로 이 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이게 뭐냐면은 리미트는 아실 거예요. 리미트는 방금 말한 극한이에요.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어떤 거를요? n으로 이루어진 함수. 저희 예전에 배웠잖아요. 극한 전에 함수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fn. n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fx. 저희가 더 많이 본 거는 fx죠. 이거는 x로 이루어진 함수. x제곱 플러스 1. 또 뭐가 있을까요? x3승 더하기 2. 또 2x 플러스 3. 이렇게 x로 이루어진 함수. fx니까 y 플러스 2 이러는 건 아니에요. x로 이루어져야 돼요. x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여기 fn은 n으로 이루어진 함수죠. 2n 플러스 2 뭐 이런 것들. fn은 n으로 이루어진 함수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fn, n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라는 뜻이에요. fn을 n제곱 플러스 1로 정해봅시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fn 대신에 n제곱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괄호를 쳐도 되고요, 안 쳐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n 대신에 무한대 넣어요.
무한대 제곱 플러스 1. 무한대는 엄청 큰 수인데 이걸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한대요. 그럼 당연히 무한대겠죠. 바다에, 엄청 큰 바다에 있어요. 바다. 이거는 무한대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수영을 하다가 너무 오줌이 많아서 오줌 쌌어요. 그러면은 엄청 큰 바다에 오줌 한번 쌌다고 물고기가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엄청 영향이 없어요. 사실 싸면 안 되겠지만 영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한대 플러스 1은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10 더 하나, 200 더 하나, 만 더 하나, 억을 더 하나, 어차피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숫자를 하면은 어차피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대 제곱 플러스 1은 무한대일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n제곱 플러스 1은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n을 예를 들어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만약에 이거의 값은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요. 답은 2예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숫자로 고정이 되면은 이거는 수렴한다 라고 말합니다. 수렴한다. 값이 수렴한다. 이 수렴의 정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미지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딱 숫자로 정해져요. 2, 5, 10. 그러면은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무한대가 되면은 발산한다고 하고요. 양의 무한대는 발산하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이거를 n 제곱 플러스 1은 아까 전에 무한대 제곱 플러스 1 해서 그냥 무한대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양의 무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만약에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 느낌이 나면은 발산한다. 수렴 0, 1, 2분의 1 이런 유리수가 나오면은 딱 정해졌다. 수렴한다. 한 곳에 수렴했다라고 하잖아요. 딱 정해진 게 수렴한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발산한다. 그리고 전기기사에서 나오지 않지만 진동한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좀 어려운 건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거는 진동해요. 해볼게요. x가 1 되면은 1승은 마이너스 1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이에요. 마이너스 1의 2승은요. 이게 1이 되죠?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1이 되니까 2가 돼요. 또 마이너스 1, 3승은요. 홀수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계산하면 0. 2, 0, 2, 0, 2, 0, 2, 0, 2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무한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2, 0, 2, 0, 2, 0, 2 하다가 이거는 어떤 값에 정해지지도 않고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이거를 진동한다고 합니다.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으면 진동한다. 사실 이거는 전기기사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본 문제는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깊게 다루진 않을게요. 왔다 갔다 한다. 진동한다. 0, 2, 0, 2 계속 무한대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건 진동하는데 전기기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건요. 이겁니다. 2번. 이거를 하기 전에 제곱하고 곱하기하고 한번 느낌을 봅시다. 2x라는 함수가 있고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다가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4를 넣어보고 5를 넣어보겠습니다. x3제곱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다 2 넣으면요. x에다 2 넣으면 2가 되겠죠? 이거는 1. 이거는 1. 2x가 제일 크네요. 2를 넣어봅시다. 4. 2는 4. 이거는 8이 되겠죠? 2의 3승은 8. 3을 넣어볼게요. 3이 6. 3, 3은 9. 27. 4 넣으면요. 8. 16, 64, 5 넣으면요, 25,
125. 이거 보세요. 5, 1, 2, 3, 4, 5, 6으로 갈 때 이거는 차근차근 조금씩 증가하는데 제곱은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확 증가합니다. X세제곱은요? 확 증가하죠? 값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이게 6, 7, 8. 아, 다 해볼게요. 다 보여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6, 7, 8, 9, 10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머리에 심어드릴게요. 2, 6, 2, 12, 14, 2, 8에 16, 2, 9, 18, 10은 10은 2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9, 9, 81, 100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여기는 계산기를 해야겠네. 이건 아이고. 36 곱하기 6이죠? 이거는 216, 6을 넣으면요, 7을 넣으면요, 49 곱하기 7, 343, 64 곱하기 8, 512. 지금 9를 넣으면요, 9에 3승 넣는 거예요. 729, 10에 3승, 1000이죠? 이렇게 2x는 차근차근 이렇게 증가하지만 x제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x제곱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더 증가폭이 확 달라져요. 제곱이 될수록 엄청 커져요. x세제곱은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제곱이 되면은 3을 곱하거나 2를 곱하거나 100을 곱하거나 그래도 x가 커지면은 제곱이 확 이겨요. x세제곱은 더 확 크죠. 그러니까 지수가 높아질수록 x4승, x5승이 될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폭이 엄청 커요. 이거를 알아둡시다. x에다가 숫자 곱한 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가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곱이나 3승이나 이거는 증가폭이 엄청 커진다. 이건 x1승이잖아요, 사실. 이 x는 2x1승이잖아요. 1승은 2승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차수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뭐죠? x제곱이죠?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분모에 있다.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분자는 여기 gx라고 하고 이걸 fx라고 정리를 했네요. 여기 보면은 분자가 gx, 분모가 fx예요. 지금 차수, 뭐가 더 높아요? fx가 2차고, 2차잖아요? gx는 1차예요. 최고차항이요. 그럴 때 fx가 더 큰데 만약에 fx가 더 크면은 수렴한다. 이거 답은 0입니다. 차수가 분모가 높으면은 0으로 수렴해요. 차수라는 말 잊으면 안 돼요. x제곱, 이게 차수예요. 2차. x4제곱이 있다. 이건 4차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이런 식이 있다면은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무슨 말이냐?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줘요. 그래도 분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3x 플러스 1, 2x가 있다면은 모든 거를 x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x 나눠봅시다. 2, 3, x분의 1이 되겠죠. 모든 항을 x로 나눠주면요. 이거랑 이거랑 같죠?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요. 모든 항을 x로 나눠준 거예요.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같아지려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모든 항을 x제곱으로 나눠줍시다. 왜냐? 제일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을 x제곱으로 나누면 1, 2x를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2죠. 왜냐? 2x분의 x제곱은 이거 날라가니까 2분의 x가 되겠죠. 3을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100x를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식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해야죠. 뭘 해요? n을 무한대로 보냅시다.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2부터 설명할게요.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1이 있어요. 10분의 1이 있어요. 뭐가 더 크죠? 1이 크죠? 10분의 1은 1을 10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1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요. 10개로 나눈 다음에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100분의 1. 100분의 1은 100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하나예요. 1000분의 1은요? 계속 작아져요. 분모가 커지면 숫자가 엄청 작아져요. 그런데 분모를 무한대로 하면은 와, 그럼 엄청나게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당연히 0이고요. 무한대분의 5, 무한대분의 만, 무한대분의 1억, 그래도 0입니다. 무한대는 1억보다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숫자다. 이거는 0으로 기억해 두세요. 한번 써볼게요. 무한대분의 그냥 숫자. 이건 0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잘못됐네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보다 이거는 x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x로 변경하겠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2죠? 당연히 0이죠. 여기 0으로 가고요. 무한대 제곱분의 3은 당연히 0이죠. 무한대 제곱분의 3은 무한대가 분모가 너무 커버리니까 0으로 갑니다. 0, 0, 0으로 가죠. 그래서 1분의 0이죠? 이거는 0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크면은 0으로 수렴한다. fx는 지금 분모입니다. 분모. gx는 분차. 분모, 분자. 분자. 한글로 설명을 하면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제는 좀 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걸 fx, 분모, gx, 분차. 근데 차수가 fx가 커요. 최고차항이. 만약에 x세제곱이면 여기는 x제곱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x세제곱보다는 차수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fx랑 gx랑 차수가 같다고 해볼게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차수가 같대요.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같죠? 여기는 2차, 여기는 2차.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1인데요. 이렇게 빨리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x를 모아내고 보내고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봅시다. 1, x제곱분의 3, 1, x분의 1, x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면요. n을 무한대로 보냅시다.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다 0이죠? 0, 0, 0, 1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최고차항에 뭐가 곱해져 있느냐만 보면 돼요. 여긴 1이고 여긴 1이죠? 1분의 1, 끝.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다. 이러면은 뭘로 되느냐? 2분의 3입니다. 최고차항, 최고차항.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에요. 차수가 같다면요.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FM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이거를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X제곱으로 나누면 2, X제곱분의 3, X제곱으로 나누면 3, X분의 1, X제곱분의 2죠? 그러면 이거 0으로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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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1은 다 0이에요. 왜냐면은 분모가 너무 커버리니까 0으로 수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하고 3만 남으니까 2분의 3인 겁니다. 차수가 같으면은 수렴한다.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앞 단어로 넘어가세요. 이거는 문자의 식에서 배웠을 텐데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2단원 19페이지에 나옵니다. 2단원 19페이지. 개수라는 표현 알아가세요. 개수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이에요. 전기기사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x가 무한대다. 그러면은 x가 무한대고 함수가 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x, 3x 세제곱,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거 수렴하는지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고차항 x세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눈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x세제곱의 개수 1, x세제곱의 개수 3, 1분의 3, 답은 3.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3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n을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n으로 이루어진 함수겠죠? n4승, n3승, n제곱 플러스 7, n4승, n3승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써주자. 2분의 6, 답은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n4제곱이겠네요. 2하고 6을 써주면 되고요. 되셨죠? 이제는 분자가 차수가 높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리고 분자가 차수가 높아요. 이거는 어차피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냐?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 1 플러스 n세제곱으로 나누니까 n세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n분의 1이죠. n세제곱분의 1입니다. 아이고, 이걸 또 헷갈렸네. x라고 할게요. 지금 다시 할게요. x세제곱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x가 0이면은 이거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분의 1입니다. 0분의 1. 분모가 0이면은 무한대입니다. 이거를 알아주세요. 사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분모가 엄청 작아지면은 숫자가 커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3분의 1하고 10분의 1하고 이게 더 크죠? 근데 분모가 엄청 작아져요. 뭘로 작아질까? 만약에 만분의 1로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 나누기 만분의 1, 그러면은 1 곱하기 만으로 바뀌죠? 그래서 분모가 만분의 1로 바뀌면은 만이에요. 그냥 만. 이게 나누기로 해서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면은 숫자는 커져요. 분모가 작아지면은 숫자는 커진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은 무한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를 외워주시고요. 분자가 차수가 높다. 그러면은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한대가 되죠. 왜냐면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요. 3, 2니까요.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차수가 분모가 높죠. 그러니까 차수가 분모가 높으니까 분모가 세력이 세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0으로 되죠. 이거를 외워주면 되지만 한번 생각하시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모가 빠르게 무한대가 되면은 분자가 무한대가 되는 것보다 분모가 더 빨라요. x제곱이니까요. x제곱이니까 0으로 먼저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차수만 보면 되는데 이게 높네요. 여기 높네요. 분자가 높네요. 빨리 무한대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최고차항이 같아요. 3분의 5가 되겠고요. 최고차항이 같아요. 2분의 3이 되겠고요. 이거는 분모가 x제곱 최고차항 이거니까 이건 0이 되겠죠. 분모가 빠르게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대 더하기 3은 어차피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100은 어차피 무한대. 그런데 A가 양수,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어차피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무한대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루트 안에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대. 무한대 분의 상수는 0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하자면은 0분의 상수,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분의 상수는 0이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입니다. 분모가 하나씩 작아지면 0입니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쓰지 않지만
쉽게 전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놓겠습니다. 6번, 3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마이너스 7분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1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IT는 전류일 텐데 T로 이루어진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인데 이거를 정상값은 무엇인가? 정상값, 스테디한, 안정적인 값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T를 무한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정상값은 limit IT라고 있으면은 이거를 T를 무한대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은 20-20 T를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보내볼까요? 우선은 마이너스 20을 떼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먼저 마이너스 승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승 계산하면은 우리 알죠? 2 1승은 2분의 1이란 걸. 마이너스는 분의 1로 2의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승을 없애주면은 2의 200t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승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볼까요? 2는 이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외웠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는 2.7 점점점점 나가는 수예요. 어쨌든 2보다도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예요. 2.7 뭐뭐뭐인데 3에 무한대를 해버리면은 T를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T를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는데 3에 무한대. 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걸 3 곱하기 계속 무한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대가 됩니다. 2에 무한대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200t분의 1로 바뀌고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되고 이거는 이게 2.7이 무한대 승이에요. 2.7이 무한대 승분의 1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2.7을 무한대 번 곱하면은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0. 그래서 이 부분은 0으로 날아가고 20만 남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안 했는데요. 왜냐면 너무 쉬워가지고요. 리미트. 이런 여기 정상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S로 이루어진 함수에서 S를 0으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S를 0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S에다가 0을 넣어주세요. S에다 0 넣으면요. 이거 0이죠? 그러면은 0 플러스 1은 1이니까 6K. 0 넣으면은 2, 3은 6. K가 되겠네요. 약분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넣어주면 돼요. 무한대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만 숫자는 넣어주면 된다. 이것도 해볼게요. 최종값 정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거는 S를 0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S 곱하기 5S 플러스 3 SS 플러스 1. 여기 분모에 S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S가 있으니까 날라가요. 그러니까 5S 플러스 3 S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S를 0으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0 되고 3입니다. 리미트 S를 0 이러면은 S를 0으로 보내버리란 뜻이에요. 만약에 S를 무한대 그러면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있으면 이렇게 약분해 줘야 된다. 이건 약분을 알아야겠죠. 유리식의 성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초기값 정리를 이용하는 거고 리미트 S를 무한대 S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S를 곱해줍니다. 날라가니까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산해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무한대 더하기 12 무한대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2 써볼게요. 이러면 어차피 이거는 무한대고 무한대 더하기 12는 어차피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되죠.
분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숫자가 작아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최종값 정리 쓰면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버리고 s를 곱하고 fs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ss 약분되니까 이거는 5s 플러스 3 s 플러스 1인데 s를 0으로 보내버리면요, 0 되고 0, 그러니까 답은 3이 되죠. 1분의 3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0으로 보내버리란 뜻이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s 0, s를 곱해주고 fs를 써주면 된다. 근데 fs가 여기 주어졌네요. s를 곱하고 시작합시다. s를 곱하려고 하는데 분자에도 s를 곱해도 돼요. 하지만 분모가 다 s가 있잖아요. 동류항 s를 묶어봅시다. s, s제곱, es, 5가 되겠네요. 그래서 fs 대신에 이거를 써줍니다. 3s 플러스 10, s, s, s제곱, es 플러스 5인데 여기 s, s 날라가고요.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이것만 남는데 s를 0으로 보내버립시다. 왜냐면 s를 0으로 보내버리라고 했잖아요. 약분되니까 지우고 s를 0으로 보내면은 이거 0, 0, 0, 5하고 10만 남죠? 그래서 5분의 10, 답은 2가 되죠. 극한, 여기까지 짧게 전기기사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했고요. 복습해서 꼭 알아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거하고 여거,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만 여거하고 여거를 꼭 외워주시고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진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복습하시고 기본 문제도 꼭 푸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